5천만 관객을 돌파한 마블의 흥행신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확장된 스토리와 남다른 스케일, 이 영화는 전세계 무려 23개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또 세계적인 액션 블록버스터 최초로 대한민국 로케이션을 감행, 국내 영화 팬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Tell me his name again. Thanos. 그리고 2018년 더욱 큰 파워로 무장한 히어로들의 향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을 앞둔 지금, 일찌감치 천만 관객을 열광시켰던 바로 그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미친 액션을 만나본다. We are under attack. 지구 평화 수호대로 활약하고 있는 어벤져스.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그들은 하나로 뭉쳐 인류를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위기들을 헤쳐나간다. 그러나 그간의 전투로 인해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심각했던 바, 영웅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끔찍한 현실.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과 희생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진다. 이에 토니 스타크와 배너 박사는 인류를 위해 최강의 인공지능 울트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탄생한 울트론은 홀로 진화하며 폭주한다. 고도의 인공지능을 앞세운 그는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어벤져스가 총출동한다. 더 강해지기 위한 자원 비브라늄을 약탈하던 울트론은 아이언맨과 대적하고, 멤버들 역시 울트론의 수하들과 불꽃 튀는 전투에 돌입하는데, 울트론과 한패인 속도와 염력의 승부사 쌍둥이 남매까지 가세해 히어로 군단을 압박한다. It's time for some mind games. 복병 스칼렛 위치가 어벤져스의 정신을 교란하기 시작하고, Thor, status. The girl tried to warp my mind. Take special care. I doubt a human can keep her at bay. Fortunately, I am mighty. 가장 먼저 그녀에 의해 조종당한 토르에 이어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까지 환영에 사로잡혀 전력을 상실한다. We got no backup here. 그 가운데 홀로 역공을 펼치는 호크아이. I've done the whole mind control thing. Not a fan. 엎치락뒤치락 이들의 접전이 긴장을 더해가는 가운데, 아이언맨과 울트론은 1대1 공중전까지 서로를 바짝 몰아붙인다. 결국 무릎을 꿇게 된 울트론. The vibranium's getting away. And you're not going anywhere. Of course not. I'm already there. You'll catch on. But first, you might need to catch Dr. Banner. 한편 그가 던진 의미심장한 얘기의 주인공 배너 박사는, Guys, is this a code green? 멤버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심란하기만 하고, 그리고 곧이어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다가왔으니 기대하라. I want the big one. 과연 무슨 일이? 순식간에 헐크로 변신한 배너 박사. 그는 스칼렛 위치의 요망한 초능력에 휘말려 환영에 사로잡힌 채 도시를 파괴한다. 온갖 병력도 소용없고 단 한 발의 총알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 헐크의 철통 바디. 그리고 그 아수라장에 아이언맨의 헐크 버스터가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다. You listening? That little witch is messing with your mind. You're stronger than her. You're smarter than her. You're Bruce Banner. 수트 위에 수트를 장착, 헐크 버스터로 맞서보지만 헐크는 널뛰는 멘탈로 거침없는 파괴력을 발휘한다. 고층 빌딩이 밀집한 요하네스버그에서 촬영된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두 히어로의 맞대결은 디테일한 연출로 극강의 스릴과 긴장을 안기는데. Veronica, give me a hand. 부품 교체를 돕는 로봇 베로니카가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터 수트를 실시간으로 보완하는 장면까지 더해져 흥미를 선사한다. 지칠 줄 모르는 둘의 액션 대결에 도시는 폐허 그 자체. Go to sleep, go to sleep, go to sleep. 우정어린 잽과 펀치를 날려야 하는 딱한 상황들. I'm sorry.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택한 특단의 조치는. How quickly can we buy this building? 히어로계의 만수를
아이언맨만이 할 수 있는 빌딩 초토화 진정 코스 되시겠다. 초고층 빌딩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아이언맨과 헐크의 미친 액션. 과연 이 파워게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안으로는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지고 밖으로는 인류애적 울트론과 싸워야 하는 히어로 군단. 천만 관객을 겨냥한 그들의 어메이징한 액션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